간이식을 받았다면 그 간이식 캐나다에서는 공짜예요. 예. 네. 받았다면 어떻게 될게? 지금 근 한 16년 돼도 그분은 캐나다에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식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간이식을 그때 받았더라면, 이식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식 받으면 남의 세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는 자동적으로, 예, 네, 거부 반응을 합니다. T세포가 몰려가서, 아, 이거 우리 간 아니잖아.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왜 이게 여기 와 들어있어? 그래서 간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그 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을 계속 살리기 위하여, 네, T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그 T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소위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쓰면 또 면역이 억제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을 살리기 위하여 면역을 억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그분의 그, 우리 김성욱 씨의 간, 암의 근본 원인이 B형 간염이었어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면역이 억제되면 암세포도 죽일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못 죽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간이식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뉴 스타트를 하다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 간이식, 예스! 하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김성욱 씨는, 이제 지금은 면역력이 아주 강해져서, 암도 지난 16, 7년간 재발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피검사로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전멸됐어. 없어. 그리고 뭐가 생겨있게? 항체가 생겨있어. 면역력이 강하면 항체를 생산해서 바이러스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 참, 저는 그래서 이 콩팥이나 간 이식을 받았을 때, 그게 참 뉴스타트로는 딜레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뉴스타트 하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뉴스타트를 하라는 거는 면역력을 강화시키자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 이식해놓은 간을 파괴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이식 환자들과 뉴스타트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KBS 취재팀하고 이제 미국에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KBS에서 저를 KBS 특별 의학 전문 기자로 채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명함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 그래야 그런 무슨 뭐예요? 그런 직함이 있어야 그런 그 유명한 학자들한테 찾아가서 취재 좀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영어로 하면 Special Medical Correspondent of Korean Broadcasting Network. 다 그래가지고 삐까뻔쩍했죠. 그래서 다 가서 누굴 만나러 갔냐 하면 그때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그 의학 교수들을 다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히트를 쳤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만난 사람이 이 세계에서 간 이식을 제일 처음 시작하고 지금은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되어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라는 그 대학에 있는 토마스 스타슬이라는 그 최고 유명한 그 교수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인터뷰를 하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걸 한번 물어봤어요. 간 이식을 하고 또는 콩팥 이식을 하고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고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 봤냐?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도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면역 억제제를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 T세포가 간 다 망가뜨린다고.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래서 네 생각에는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번에 드디어 담배를 탁 한 대 피워 물더니 참 T세포라는 세포들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본래대로라면 거부반응을 해서 이식된 간을 쳐부술 텐데 약을 안 먹어도 이상하게 T세포가 그 간을 공격하지 않는 수도 있다는 거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할게? 왜 그렇게 생각할게? T세포가 그 상황을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 환자에게는 이식받은 간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이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네.
필요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그 하나님이 이 T세포의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해주는 T세포가 간을 공격하지 않는 T세포가 될 수 있는 거야. 뭐처럼? 어떤 경우처럼? 자, 공격하던 T세포가, 간을 공격하던 T세포가 공격하지 않는 세포로 변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렇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유전자는, 그러니까 T세포 유전자가 뜻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뜻이라는 것은 영이요. 자, 지금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네. 그 뜻에 따라서 본인의 T세포가 어떻게, 본인의 관절을 공격하는 T세포로 지금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래는 정상이었어. 무엇에 따라 바뀌었어? 뜻에 따라.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관절을 공격하는 T세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뜻이 들어와서 T세포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또 잘하면 긍정적인 뜻을 품고 하면 어떻게 돼? T세포도 바뀌어. 그 누가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긍정적인 생각,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예,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바뀌면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정상화돼. 그러면 관절을 공격하던 T세포가 다시 공격 안 하는 T세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간을 이식을 했는데, 콩팥을 이식을 했는데 공격하던 T세포가 안 하는 T세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식 받은 사람의 T세포도 하나님이 그 T세포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야, 이 사람 간이 필요하다고 이거 다 뭐예요? 망가뜨리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간 공격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T세포가 반응을 하면 공격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요. 이식받은 환자들 중에도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신나서 그 사람들 좀 소개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큰일 나, 의사가. 너는 인터뷰는 할 수 없고.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약을 끊게 됐느냐? 면역제제를. 그랬더니 부작용, 약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토하고 못 먹는 거예요, 약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환자도 곤란하고 의사도 곤란하겠죠. 그렇죠? 의사도 먹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환자는 그 약을 못 먹어. 도저히 못 먹겠어. 그 의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환자는 의사를 바라볼 수도 없어. 자, 간은 세간을 붙여놨는데, 면역억제제는 못 먹겠어. 그러면 곧 뭐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예, 뭐 열흘, 한 달, 두 달, 그럼 간이 계속 망가질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당사자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어? 의사도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예? 그렇죠!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뭐? 진지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나 싶어서 연락을 해보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가 먹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불러도, 난 사람도, 그, 공격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전라도 익산, 이라는데, 전라북도죠, 거기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콩팥 이식 수술을 했어. 그래서 이분이 하는데, 이 면역제제가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저히 이 면역억제제를 먹으면서 직장에 나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무슨 생각을 했냐. 에이, 죽으면 죽지. 네. 죽으면 죽으라지 하는 사람은 못 말려요. 그렇죠? 자꾸 뭐 악화되는 거,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문제, 두려움. 이 두려움. 그 두려움과 싸워야 돼. 그건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아이, 뭐, 이렇게 살 바에는 나는 이게 가만 없다.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때 마침 그분의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가 해서 유산을, 땅을, 조그만 땅을 이사가지고, 그래서 그 유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시골이야. 그대 집을 짓고, 이제, 예, 체마밭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예, 농사를 지으면서, 예. 그래서 뭐, 농사 짓다가 죽으면 죽지 뭐. 그 직장도 다 때려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됐어요. 면역억제제 안 먹고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지금 사람들, 아픈 사람들 교육시키고 있어. 그러니 이게 영적으로 나네요. 영적으로 내가 탁 그 문제 부딪히면, 예. 네. 그러니까 누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 악령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그 상황에 맞도록 유전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 요즘 그 교수님이 요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아마 80대가 넘었을 거예요. 80세가 넘었을 거예요. 요즘 뭐 하냐 하면 하고 이제 구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토마스 스타스. 요즘은 그분이 면역 억제제를 줄이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어. 네. 왜? 이 사람은 면역 억제제를 끊을 수도 뭐예요?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줄이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줄이면서 또 거부 반응 시작하면 또 조금 올렸다가 그래서 또 괜찮으시면 또 좀 줄이고 이러면서 결국 면역제제를 완전히 끊는 확률이 그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끊을 수 있는 확률이 한 40%가 된대.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양은 그 꼴통 양은 그 블랙십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고약한 놈이야.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목자는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 나섰습니다. 양이 회개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양 회개 안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꾸 회개했으니까 구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 같죠. 왜?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의 뭐예요? 나타내심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회개 안 해도 구원을 했다. 그럴 때 이 대상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되는 그게 문제지. 예. 네.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 뻘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가서 네가 여기 있구나 하고 끌어냈을 때 양이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이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뻘꾸덩이에 빠진 양이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이 또라이들을 찾으러 온 거야. 뻘꾸덩이에 빠져 있는. 네? 그래서 나는 다 모든 것을 다 완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그런 얘기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꾸 뭐를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록 여러분 그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 계속 가두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것도 그렇고, 자, 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의 목자 되시는 분이 이 뻘구덩이에 와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요? 세리와 죄인들을. 그래서,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 중에, 그것을, 그 구원을 어떻게, 와,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으면 회개가 나와. 그 회개 내용이 뭐게? 제일 중요한 회개. 저는 돈을 많이 떼먹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회개가 제일 중요할까? 구원을 다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회개가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저 같은 놈, 저 같은 세리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 같은 놈은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회개야. 이제 알겠습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다. 옛날에 이 마귀가 사단이 넣어준 조건적 하나님에서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어떻게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이게, 예, 돈이에요, 돈. 이게, 동전인지, 은전인지, 뭐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 중에 가치가 좀 나간, 예를 들어서 막, 동전으로 5만 원짜리다. 그래서 10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한 개를 떨어뜨렸는데 여기 또르르 굴러가지고 안 보여 어디 갔는지. 자, 양의 얘기가 양은 뻘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건 동물 아니야. 이건 뭐예요? 그냥 물건이야. 물질이야. 그런 생각도 없어. 양은 내가 우리 목자님으로부터 토끼여 가지고 이런 뻘구덩이에 내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고 양은 또 소리도 낼 수 있어. 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동전은 뭐예요? 자기가 또 굴러서 어디 방
코너에 닭한테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는 줄도 몰라.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것도 몰라. 이 지구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하다고? 웃기고 있네.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잃어버려진 이런 동전과 같은 신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비유로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이 동전 주인은 그것이 뭐예요? 그 잃어버린 동전 한 개가 그게 자기한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전이 구원받기를 원하든 말든 이 동전 주인인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 네. 그 하나를 뭐예요?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가구를 뭐예요? 다 옮기고 쓸고. 그래서 찾으면 뭐예요?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발견되어야 되는 존재인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다 구원하셨는데 이거를 좀 알아달라는 거지. 좀 믿어달라는 거죠. 그거고.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구원은 무슨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이다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오늘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엔 정말 제가 좀 여러분께 약간 사과를 좀 시간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 자. 이제는 사람 얘기입니다. 자. 도망간 놈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은 그 도망간 인간을 찾아가서 강제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로 구원하는 거 없습니다. 구원받기 싫은데 뭐예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 없고,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겁니까? 예,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너 생각 같은 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 말대로 해. 그건 뭐예요? 그건 조건적이죠. 내 말대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그건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예요? 의지가 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자 여기 보면 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럽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부분을 주소서. 근데 이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이런 새끼 나눠줘? 아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주시는 아버지야. 그래. 이게 너의 선택이냐? 그럼 나를 떠나겠다는 말이냐?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네 목, 내가 죽었을 때 네 몫이 이만큼인데, 지금 달라면 지금 주겠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자식이 인마, 이 아버지가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한데, 뭐 유산을 달라고 이 새끼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완전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아비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 형님하고도 살기 싫고. 이 집안에 살려니까 지긋지긋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지긋지긋했을까?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왜 그 아버지 집을 그냥 떠나버렸을까?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했다. 그래가지고 돈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까지 치게 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로도 배를 채워가자 해도 그나마도 없는 거야.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렇게 돼지를 치는 고생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언제 이제 돌아와요, 이 자식은? 이제 내가 뭐요, 굶어서 죽는구나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여러분도 암 안 걸렸으면 안 돌아오죠. 아하,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왜?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세상 그대로 잘 나가는 대로 그냥 굴러가고 싶지. 그렇죠? 자,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와, 그런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 여기 보시면 지음 열매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나 여기서 죽.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충분히 매일매일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먹고 사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는데 뭐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밥도 먹으러. 밥도 먹어. 왜? 지금 아버지한테 안 가면 지금 죽어. 밥 줄 사람이 없어. 왜?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가죠.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머슴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취직하러 가면, 취직하려고 가면서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에요? 걱정이서 무슨 걱정? 혹시 아버지가 나를 취직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것이 무선적 사고방식이요.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이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 성질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자식은 재산을 이렇게 나눠서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거 아버지 알아. 그래서 그때 돌아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섬에 하나로 취직시켜 줄까요? No. 돌아오면 아버지는 껍벅가. 뭐 섬이 아니라 뭐요? 아들로 다시 받아준다고. 이런 놈을. 그런데 이 자식은 아버지가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인 줄을 뭐요? 모른다고. 그래서 속으로 과연 받아줄까? 그래서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각본을 하나 만들었다고. 어떻게 해야 받아줄 것 같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는데 지금 제가 굶어 죽겠는데 뭐 아들로 다시 복구시켜 주시지 않아도 그건 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머슴의 하나로 취직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도 취직시켜 줄 거야. 왜? 왜 그 가능성을 추측을 했습니까? 내가 나갈 때, 재산 다 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가 조건 없이 주고 나가도록 한 거 보면 아마 취직시켜 줄 거야.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이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뭐요? 토꼈다가 다시 왔다 안 그래? 여러분, 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본을 대사를 한번 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아들이 될 자격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요? 일꾼의 하나로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리라.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자식이 틀림없이 돌아온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저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거지가 하나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 맞아. 아버지는 벌써 뭐요? 거지로 돌아올까 알았어. 이상구가 아버지 그때쯤은 어떻게 했게? 하인들 불러. 여봐라! 네! 그 대문을 잠궈 걸어라! 그 못된 놈이 돌아오는데 절대로 문 열어주지를 뭐요? 말아라!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당시는요, 나이 든 사람이 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막 뛰어가는 거야! 그 거지한테. 이 거진 아들은 지금 배고파서 곧 쓰러질 것 같아. 정신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그 돼지 우리에서 샤워도 못하고, 왜? 흉년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더러운 아들의 냄새나는 아들. 무조건 하고 뭐예요? 네, 목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목에다가 입을 맞춰 뽀뽀를 해. 말 한마디.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적어도 거기에 꼬라 앉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회개해 지금부터. 그러면 취직시켜 주지. 그런 조건적 아버지가 아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자기가 먼저 뛰어나와서 목을 깨고 자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불쌍한 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았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랑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상대방이 너무너무나 놀라도.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정도로 아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뛰어나와서 목을 디립다 끌어안고, 입을 탁 맞췄으면, 이 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알아야 돼? 아하!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나를 아들로서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안 있어?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어. 그 의사를 확실히 한 거 아니에요? 아들로서 안 받아주면 뭘 달려가? 뭘 먹을 게 않고 그 더러운 먹에다 입을 맞춰. 그런데도 이 아들은 그래도 그거를 안 믿는 거야. 뭐라 그래? 준비해 온 대사를 씨부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믿지를 않는다. 이 바로 그런 얘기. 그만큼 우리는 안 믿고 자꾸 의심한다. 그래가지고 준비해온 대사를 그대로 외워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개체를 아버지의 감대 못하겠나이다. 하나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그렇게 대사를 중얼중얼 외지만 그 말입니다. 그 대사는 아무 상관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 그 대사를 외지만 그러나 그렇게 중얼거리지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전후 입히고 손에 뭐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락지입니다. 이 반지야 반지. 그 당시에는 좋은 가문에는 반지가 다 있어. 그 반지를 딱 보면 누구 가문이란 거 알아. 누구 가문의 아들이야. 그럼 아버지가 반지를 딱 가문의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박수. 네. 그리고 뭐 지금 아버지는 말 한마디 안 해. 지금 자기의 의사는 무엇으로 다 표현했습니까? 행동으로 목을 깨. 그거면 됐다 이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의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요? 즐기자. 네? 이 날은 즐기는 날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그 모습들이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해요? 우리 주인님 뭐예요? 최고야. 이 모섬들은 이 즐거 모섬들이 같이 즐거워한다는 건 중요한 사실이요. 왜? 모섬들은 이 주인 아래에서 그동안 무조건적 사랑의 혜택을 뭐예요?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그 못된 망나니 아들이 돌아와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살찐 송아리 잡고 잔치를 한다는 것이 이 아버지로서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일꾼들 뭐라 그랬을까? 모습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님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새끼가 돌아왔는데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잔치를 벌이다니. 우리 주인님은 좀 이 멘탈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인간들이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뭐예요? 비정상이야. 그게 죄인들의 마음이야. 비정상적인 죄인들의 마음. 자,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형님 큰아들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없어, 여기. 이 장면에. 예. 네. 아버지는 너무 좋다, 이거야. 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도망갔다가 재산 타가지고 도망갔다가 허랑방탕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절대로 정죄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로마서 8장 1절. 아시겠죠?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와도 죄를 정죄하죠. 여러분, 그 대사를 준비해 와가지고 마치 끝도 뭐예요? 끝도 못 냈는데 벌써 잔치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아,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드디어 뭐예요? 울면서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은 자기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아버지인 줄 몰랐을까? 자, 지금부터 답변이 나옵니다. 맏아들은 형님이야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 중입니다. 아, 이 형이 뭐요? 형은 정상적인 인간이야. 형이 열받았어. 그 새끼가 돌아왔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래?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잔치에 안 들어가.
자, 이런 형님 밑에서 살았던 동생입니다. 이 탕자는. 그러니까 형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아이고 오늘은 좀 낮잠 좀 자자 하고 하다가 저쪽에서 아버지 소리가 나면 봐요. 오다다다닥 이러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응? 왜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재산을 많이 타니까. 이런 철저히 율법적인 조건적인 형님이었어. 그 이 작은 아들은 그런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살 바에 뭐요? 난 내 목 타서 난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형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가 하시는 명령을 하나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이 새끼를 위하여 살찐 소아지를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철저한 무선주의예요. 이거를 공로주의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일을 도와드린 거는 난데 이 새끼는 뭐요? 도와주기는커녕 재산 타가지고 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형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네. 이 탕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거저 먹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충성해 본 일도 없으면서 거저 암 걸렸다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저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바로 탕자들 돌아온 탕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은 뭐냐고요. 지금 어느 분이 그래서 박사님 정말 제가 정말 믿기지를 않습니다. 믿기지 않아도 구원 줘서 안 줘서 좋다고 안 믿기면 구원 안 준다 아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내가 잘 못 믿어도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고 아 그렇다면 내가 좀 믿고 뭐예요? 믿고 싶구나. 내가 그거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데 아직도 믿음이 시원찮으면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돼? 성령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그 요청을 하시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짜잔! 와, 진짜 그러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 믿는가 보고 내가 구원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그렇죠? 살찐 송아지 잡았다. 아버지가 미쳤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뭐요? 다 네 거다. 너는 얼마나 그동안에 내하고 같이 이렇게 잘 살았냐. 그런데 이 내 동생은 뭐예요? 죽을 뻔해서 이 자식은 죽다가 사는 거라고. 그러므로 내가 잃어버렸다가 뭐예요? 다시 얻었기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니캉 내캉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요? 마땅하다 이거야. 이 큰아들 뭐요? 부당하다 이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큰아들은 조건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뭐요? 율법 한번 지켜본 일도 없고. 그런데 십자가 한번 쳐다보고 뭐야? 아니 나를 구원하셨다고? 우와! 정말로? 우와!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이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영원히 뭐예요? 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땅하다. 그래, 마땅. 이게 어떻게 틀렸냐? 너는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잔치하고 하는 걸 틀렸다고 보는데 나는 뭐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기는 거야. 그렇죠?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지. 불의를 보고 뭐예요?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얼토 당토 아는 무조건적 사랑이 받아들여지기가 뭐예요? 좀 어렵다 이거죠.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믿을 수 있겠죠. 왜? 우리는 힘든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뭐예요? 항상 도와주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을 조사하고 막 수사하고 막 자식께 그 잘못한 걸 뭐요? 다 막 거짓말로 숨기려고 막 하는 것들 다 뭐요? 캐내가지고 이 새끼는 이만큼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오랫동안 하면 좀 이런 얼토당토하는 하나님께는 마땅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자연히 뭐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면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도 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이제 감이 잡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아시겠죠?